열무가 진짜 수북하게 올려주신다. 맛집 골목 지도가 있네. 열무가 진짜 수북하게 올려주신다. 이건 사골육수라서 그런가? 이게 특이하다. 와, 청봉은 그냥 평범한 냉면 맛이 아니야. 열무도 되게 아삭아삭해가지고 먹는데, 냉면이랑 먹는데 진짜 잘 어울려. 그냥 여름에 먹으면 감기. 여기도 육수가 있네. 아삭한 소리나. 난 매콤한 거 좋아하면 양념장 덜어서 비벼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간장이고 이거 들기름 따로 주셨는데 취향 따라서 추가해서 먹으면 된대요. 간이 되게 슴슴하고 돼지 두유비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그런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훨씬 편해요. 고명 때문에 국물 맛이 흐려질 수 있다고 소박처럼 담가서 이게 여기 테이블마다 있는 다시마 식초인데 약간 달달한 식초거든요. 그래서 면에다가 뿌려 먹는 걸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바삭바삭한 소리. 너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따뜻한 육수네. 여긴 특이하게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간장 소스가 이렇게 살짝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특징. 오, 신기하다. 근데 진짜 많이 들어있어. 다른 기존 냉면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절대 자극적이거나 맵거나 한 양념이 아니고 된장 양념 같은 거에 향기를 많이 넣은 것 같이 엄청 부드러워. 수육 하나 집어서 냉면에 넣어요. 얼굴 빨개졌어. 진짜 매워서 못 먹겠다 정도의 맵기는 절대 아니고 맛있게 매운데 맵기로 따지자면 엽떡 오리지널? 그거랑 둘 다 차이?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달고 깔끔한 맛이에요.